기억해 주세요. 저녁 8시 우리들의 약속. FM데이트 강다솜입니다. 우리도 사랑일까? 답답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그녀의 졸업 연주회로 가는 길, 먼저 말을 건넨 택시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이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는지. 아저씨가 묻더군요. 만약 그녀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면 어쩔 거냐고. 말만 들어도 먹먹해지더군요. 사랑은 참 이상한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난 살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택시 아저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를 가졌음에 감사하며 살아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꽃집 앞에서 내렸어요. 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연주회는 참 아름다웠죠. 오직 행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사랑 이안이 왔어요. 내 졸업 연주회 말이에요. 열심히 박수를 쳐주더군요. 실은 이안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지만 부끄러워서 그건 들려주지 못했어요. 연주회가 끝난 뒤 이안이 저녁을 사주었어요. 오는 길에 택시기사와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이안은 신중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저는 청혼하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러더군요. 결론은 계속 견뎌보겠다는 거야. 끝까지 해볼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 어떻게 견디는 것이 될 수 있나요?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안, 나는 견디지 않을래. 난 언제나 넘버2야. 이제껏 단 하루도 모든 걸 제치고 우리만 생각한 적이 없지. 나는 그게 제일 속상해. 이안, 난 사랑받고 싶어. 그리곤 식당을 뛰쳐나와 택시를 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